우선 첫 번째는요. 세무직 직렬을 선택한 이유. 그 많은 직렬 중에서 왜 세무직을 했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에 가서는 멋들어지게 꾸며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 세무직을 합격해서 이제 국세공무원이 되면 국세청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었다. 네. 한 가지다. 네. 그 세무직은 멋있다. 다른 거 별로 없고 그냥 국세청에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멋있지. 솔직히 네. 말해서 멋있죠, 선생님. 근데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세무직 합격하면 다 국세청 간다라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렇게 늦었는데? 네. 우선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세무서로 갑니다.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 가서 우선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잘 하시면 이제 국세청, 뭐 지방청을 갈 수도 있고 정말 잘하면 본청도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정말 잘해야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청을 이제 들어가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발령 받고 또 2, 3년 있다가 또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선 세무서로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잘하면 또 가고 그래서 이런 청에 가면 또 진급도 빨리 할 수 있고 기회도 많고 본청에 가면 진급이 그렇죠. 빨라요? 그래서 본청 가서 이제 제 아는 사람이 가 있는데 고생을 2년, 3년 하면 이제 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청을 바꿀 수가 없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청을 세무직, 바꾼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무직은 자신의 집 근처로 발령을 대부분 내려주는데 우선 연수원 가서 청을 선택할 수 있죠. 시험에 따라서 그래서 서울청 그리고 중부청 그리고 인천청이 이제 새로 생겨갖고 올해 인천청으로 이제 아마 이번에 배치가 될 건데 근데 대부분 중부청이 실제로 해보면 중부청이 제일 많고 서울청은 정말 상위 5% 정도 돼야지만 가는데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성적으로만 가는 것도 이게 상위 5%? 네. 제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상위 거의 10% 안에 들어서 서울청을 갈 수 있겠다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70명 중에 거의 7등 정도를 해갖고 갈겠다 했는데 우선 장애인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약간 우선으로 점수를 좀 주다 보니까 밀린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럼 우리 윤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뭐 결혼을 하고 가야지. 결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점수는 그쪽 상위 10% 이렇게 돼요? 아, 연수원에서 시험, 예, 연수원에서 잘해야 돼요. 못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고. 근데 결혼을 안 해서 안 되겠다. 그냥 빨리 가서 그냥 편안하게 승진이나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근데 너무 그렇구나. 여러 가지가 있구나. 본청이야. 근데 본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선생님. 그래서 열심히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눈에 잘 띄고 그다음에 내부 시험이 엄청 많아요. 세무직은 합격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합격한 이후에도 계속 회계랑 세법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지면 이제 그 청 내에서 자신의 집에 제일 먼 곳으로 배정을 시켜줍니다. 출퇴근이 어렵죠. 그게 제재예요. 네. 아, 진짜로. 그러니까 시험이 이게 첫 해 가시면 조사위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그게 4년 차, 5년 차 안에 통과를 해야 돼 무조건. 근데 통과를 못하면 배정을 이제 2년마다 보통 배정을 시키는데 그 청을 벗어나진 않지만 중부청은 범위가 너무 넓고 강원도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라 맞아.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냥. 제일 멀게. 제재가 그거야. 그리고 진급을 안 시켜줘요. 통과할 때까지. 잘 들으세요. 네. 들어가신 분들도. 그래서, 내가 멀리 떨어졌으면. 네. 근데 알겠지. 자기가 그럼요. 멀리 떨어졌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알겠지. 지원을 해요. 2년마다 그치. 가고 싶은 곳을 신청을 해요. 근데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이게. 네. 이게 세무직은 공시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안 돼요 선생님. 좋은 부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선생님. 그 대신 전문성을 가지게 되죠. 네. 그거는 맞죠. 그럼요. 다른 직렬에 비해서 뭐 할 것도 되게 많은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잘하면 이제 뭐 세무사 시험도 볼 수 있고 네.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맞아요. 일하다가 세무사도 볼 수 있고 길이 많아요. 그럼요. 맞아요. 길이 많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길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저희 질문은 이제 세법 회계를 공부를 했는데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땠나요? 일단 두 과목 다 저한테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글도 너무 많고 숫자도 너무 많고 이제 펼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이런 선생님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하기가 계속 더 싫어지고 맞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하면 늘더라고요. 하면 늘지. 네. 맞아요. 공부를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또 똥줄이 좀 타가지고 2, 3회 독을 빠르게 돌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점수가 급격하게 확 올랐거든요.
네, 세법은 예. 처음에만 힘든 거예요. 처음에만. 처음에 어, 그래요, 예. 처음에 기본 수업 듣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심화 가면 뭐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정도까지가 제일 힘들고 세 번 정도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잘 참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세법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점 뭐예요, 선생님? 세법 공부를 하려면 우선은 이제 세법 계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계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뭐 4층 연산밖에 없기 때문에 더하고 뺄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렵지 않고요. 그 대신 이해력이 좀 중요해요. 이해력. 글을 읽고 선생님 제가 네. 중간에 제가 세법을 전혀 모르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이과생들 그러니까 경영학과 아니면 수학학과 이런 친구들이 세법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나요? 수학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뭐 경영 이쪽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과생들이 좀 하면은 좋은 그런 방향인가요? 그쪽이? 그것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는 괜찮아요. 회계는 계산을 많이 요구하기 아, 때문에 회계랑 세법이 그렇죠. 아. 서로 성격이 다르죠. 회계랑 세법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를 할 때는 당연히 약간 수리적인 게 좀 필요하고 근데 세법은 그거보다는 이해. 문장을 읽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를 할 수 있냐. 어, 그럼 문과인데 어. 그거는. 그렇죠. 성격이 있어요. 문과인데. 예. 아. 세법은 이게 약간 학문이라 하기 좀 그런 거라서 예. 아, 세법은 약간 어쨌든. 세금을 걷기야 제가 그런 거라서. 보기에는 이제 이과 문과 이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때려박는 걸 잘하는 사람이 이거다 그냥 이거다 어. 그냥 꾸준히 네. 그냥 계속 보고 또 보고 네, 암기하고 또 보고 네. 암기하고 어, 이게 그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잘하는 거 맞아요 같아요, 제가 처음에 확실히.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 외우면 된다 어. 아, 외우면 암기하면 된다. 무조건 점수로 연결이 된다. 이해 과목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물론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가 선행이 안 돼, 암기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수학이 그건 전혀 이해잖아요. 암기에도 아니죠. 안 되잖아요. 네. 아, 그쪽은 아니에요. 네. 그쪽은 아니고. 암기는 아니구나. 암기만 잘하면 세법은 충분히 고득점을 오, 받을 수 있기 새로운 때문에 새로운 거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암기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를 우선하면서. 근데 공부한 만큼 좀 그래도 성과는 좀 나오나요? 그러면 투입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과목을 항상 제가 홍보를 하죠. 그래서 그래요? 국어나 뭐 선생님 믿지만 국어나 뭐 영어 그러면 안 돼요. 저희도 투입한 만큼 나와요.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린 100을 투입하면 10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근데 국어는 100을 투입한다 100이 나오진 않으니까 나와요 여러분. 어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은 걸 외워도 맞아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게 좀 있지만 좀 외운 만큼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 국어 화이팅 말씀드립니다. 국어 화이팅. 네. 또 다른 거 하나 더. 그럼 이제 세무지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네.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충 아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겠죠. 아무래도 종류도 많고 세금에도 이제 뭐 세무서를 가면은 뭐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다양하고 뭐 본청을 간다면 뭐 관리하는 업무도 있겠고 뭐 세정 홍보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뭐 가봐야지 알지. 맞아요. 왜냐하면 세무직은 다 순환 보직이요. 가면 민원실도 가고 소득세과도 가고 하다가 이제는 또 다른 법인세과도 가고. 징수과도 가고. 그러니까 뭘 할지는 몰라요. 우선 가서 계속 2년마다 이렇게 거의 돌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데 요거 하나 질문 저기 한번 해주세요. 네. 면접 볼 때 회계나 세무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나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을 전혀 물어보시지 않았고 이제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법 지식을 조금 물어본대요. 근데 저는 7급이어서 이런 부분은 거의 물어보지 않았고 이제 직렬별로 질문이 두 가지씩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공정성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한 가지 질문만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지금. 안 나. 시험 보고 났더니 기억이 그렇죠. 안 나. 야, 원래 그런 거죠. 합격생들이 네. 야 진짜 와. 뭐, 막 그 순간만 이제 경이 끝났으면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네. 뭐 납기 전 징수에 대해 아시나요? 뭐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해 보세요. 얘기야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세법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거의 물어보지 않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회계. 세법에 대한 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법 우리가 수업할 때 배웠던 그 법에 대한 내용 하나랑 상황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민원실에 있는데 납세자가 와서 어떤 걸 요구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만약 납세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럼 거기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약간 압박을 위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합격생들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한 명은 그 똑같은 질문인데 A라고 대답을 했대요. 난 뭐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도 압박이 계속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근데 한 친구는 받아주겠다 했더니 또 압박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답이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한 건 답이 없고 상황에 대한 네. 질문을 하니까 다만 어떻게 대처를 하냐를 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났어. 네, 생각났어. 네, 상황형 질문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세무직 직렬 거였는데 네. 이제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이었고. 아, 그런 거.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반발이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론적인 거 하나 상황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상황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 가셔도 그냥 바른 자세와 떨지만 않고 또릿한 말투 자신의 논리만 잘 펼치시면 돼요. 정답은 없다 생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하나 네. 더 물어봤는데 세법 회계학 이런 거 몇 회독 정도 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네요. 저는 이제 세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봐요. 일단 그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하는 대로 일단 1회독씩은 기본으로 다 했고 네. 이제 거기 더해서 저 따로 공부할 때 이제 뭐 필기 노트도 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 더 채워넣으면서 많이는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국어는 몇 회독 했어요? 국어요? 한 4회독은 아, 진짜? 네. 세법은요? 말 안 했잖아요. 네.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왜 사람한테 압박을 줘요? 국어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이제 세법을 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왜냐면 국어가 재밌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화이팅! 그거는 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너무 기억나는 게 우리 현대시에서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고전시가 네. 왔었죠. 맞아, 기억나요. 그래서 되게 또릿또릿한 그런 자세로 공부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저도 질문하면 답변을 항상 앞쪽에 앉는데 잘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 전 처음에 이제 한번 시험 공부하고 다시 와서 또 들으면서 되게 너무 잘 따라오니까 보통 세법 처음들 못 따라오거든요, 잘. 근데 너무 잘 따라와서 한번 물어봤죠. 공부를 했던 친구냐. 근데 처음 안 되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합격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1월 달에 공부해서 7월 달에 합격한다는 목표를 정말 뚜렷하게 갖고 온 친구가 별로 없는데 이 친구는 없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을 하던가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점수도 이번에 꽤 높게 나와서 네. 굉장히 잘했죠. 진짜로. 그러니까 자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찌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네. 공부할 때. 저 칭찬하는 자리. 네, 맞아요. 네, 그런 정말 괜찮았었고 네. 참 좋은 네. 친구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어가지고 어제 우리 합격생은요 해가지고 코너 우리가 진행을 이제 두 번째 코너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어차피 지금 윤지 얘기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윤지 얘기와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수험 기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응시를 몇 번이나 했는지 뭐 어떤 과목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험 기간이요.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해커스 기본 종합 이론만을 1월부터 수강을 해서 8월 17일 국가직 7급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한 총 7, 8개월? 진짜 빨리 합격을 진짜 했죠. 빨리. 네, 진짜. 7급을 7급을 7개월 그러니까. 내지 네. 8개월. 야. 그리고 마지막 달 막 이럴 때는 솔직히 총정리지 공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면은 7급 말고 또 시험 본 것도 있어요? 저는 국가직 9급 시험 봤는데 이제 그때는 4월이라 거의 공부 3개월 초반 3개월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네. 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겸 찾고 이제 7급에 총력을 다했죠. 정말 진짜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네. 잘 됐네요. 진짜. 그랬을 때 우리 그러면은 과목을 뭘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잖아요. 어떤 네. 프로그램을 좀 들었는지 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기본 종합 이론반 처음에 2개월 듣고 그다음 심화 이론 종합반 2개월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반을 들었는데 제가 할 때 5월에 기출문제풀이반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풀이는 프리패스 끊어가지고 인강으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실전 동향 5주 하고 시험 쳤어요. 우리 그러면은 기본 그다음에 심화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에 뭐 실전 동향 그러니까 그 네. 프로그램 그대로 따라가지고 네. 그대로 쭉 다 그대로 했네요. 했어요. 그런 거 다 했구나. 그러면 저기 뭐죠? 우리 그 했을 때 저기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심화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심화를 꼭 들어야 하는가? 심화는 꼭 들어야 하죠.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공시 어떤 과목이든 뭐 헌법이든 한국사든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 기본서를 기본 이론 종합반에서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4개월은 기본서 공부를 그래도 해야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말했잖아. 심아 들으라니까. 왜 맨날 나한테 들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진짜 목소리 높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세법은 무조건 들어요. 왜냐면 저희 기본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요. 필수야 우리는. 그래요. 네. 아,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심아를 들어야 하나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서 기본 가지고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되게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합격하려면 문제는 언제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저희 학원 장점 한번 말씀해주세요. 학원 다니면서의 장점. 아, 저는 이제 학원을 오프라인으로 계속 다녔는데 1월부터 이제 학원은 이제 딱 여는 시간, 닫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7시 반부터 학원 닫는 10시 반까지 이제 규칙적으로 학원을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다. 네. 저희 학원 몇 시에 열어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저도. 우리 학원 몇 시에 열어요? 한 6시? 우리 학원 몇 시에 열어요, 선생님? 앞에 우리 학원 몇 시에 열어요? 다들 왜 이래? 일찍 나온 적이 없어. 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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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아, 6시 반. 6시 반. 네. 6시 반 정도에 우리 네, 그렇게 나올 일은 없죠, 저희가. 네. 근데 7시 반에 왔다고요? 네, 7시 아, 반에. 첫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대에 딱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정해서 7시 반에 와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10시 반까지. 어우, 열심히 했네. 그러면 공부만 했어요? 네. 주로 공부를 많이 했죠. 난 몇 번 봤어. 나는 강남에서 봤어. 막 몰려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받고 봤어. 아니, 밥도 나. 먹고 해야 되니까. 아니,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밥만 좀 먹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안았단 말이야.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합격하신 분들이랑 몇 만나서 막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기본 반 때는 이제 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말을 못해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한마디라도 했나? 이런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빠지면 안 돼, 공부할 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수업할 때 항상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요? 전체적으로 되게 즐거우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하나 여기 아까 뭐 있었는데 집에 가서 공부 안 했나요? 들어왔었어요.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저는 이왕이면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해 주시는 게 너무 웃긴 게 7시 반에 와서 밤 10시 반에 갔대요 여러분. 근데 집에 가서 또 공부하면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진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하는 걸로 네.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보면 항상 학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원에 맨날 나오진 않지만 나와보면은 다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없어도 혼자 있더라고 항상. 맞아요. 네. 없어도 혼자 네, 혼자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일찍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 약간 이런 아, 그런 생각도 거 같이 들고 우리가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네. 경쟁심, 선의의 경쟁.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은 학원에서 열심히 보는 사람들 보면 자극도 좀 받았고 그게 좀 현강 들으시면서 좋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학원에 오는 장점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자기를 갖다 컨트롤하는 거에 제일 큰 어떤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원 장점 이런 거 있었고 선생님 자랑도 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김현우 선생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스크림. 아, 김현우 선생님이 이제 저희는 클래스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이제 가끔 아이스크림을 한 번씩 사주셨거든요. 아이스크림 뭐 사줬는데? 전 베스킨이요, 베스킨. 아, 나 진짜? 나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선생님 옆에 강남에서 자리에 앉은 지 지금 몇 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선생님은 항상 저 올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언제 나오냐고. 아니, 매주 보지만 매주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몰라. 아니 저번 주에는 조철원 선생님이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제가 조철원 선생님이 행정학이잖아요. 제가 맨날 행정법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나 행정학이다!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분 선생님이 나오시면 김현 선생님 나오시면 맨날 제가 묻는 거.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언제 뵙죠? 막 화요일이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날 뵙죠? 나중에 화내시더라고. 근데 그걸 매주 얘기하세요. 매주 거의. 매주 먹었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좀 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응?
그래서 아 매주 먹었다고요 아이스크림? 아니 아니요 아이스크림은 한, 그런 것만 잘 들려 한 두 번 정도 먹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그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공부를 안 한다는 느낌에 아 좀 즐거워 즐거워요 아, 아이스크림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수업 시간을 째면서 아, 먹는 먹는 아, 그런 기분 어 아이고 아이,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 어 고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국 선생님이 이제 한 번은 경제학 캠프라고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진짜 텐 투 텐으로 하루 종일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앉아있는 저희들도 힘든데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도움도 많이 됐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에 목소리가 다 쉬셔가지고 대단하세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 분위기 뭐야? 저는 제가 있는데 지금 김종훈 선생님 얘기하고 내가 아까 물어볼까 하다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선생님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최고다. 어 저는요? 어? 그런 식으로 얼레벌렁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네. 남아서 대화 한번 하고 가는 걸로. 네. 하루 일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루 일과. 어. 아까 조금 얘기했으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좀 일과 중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네. 그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에 직접 가면 그 시간표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뭐 4시간씩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져서 4시간씩 저희가 세 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네. 하는데 저도 그 시간표에 맞춰서 4시간 동안 한 과목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을 짧게 잡아서 이제 목표치를 딱 잡으면 그 안에는 이걸 꼭 끝내야겠다는 이런 목표감도 있고 이제 성취감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다. 네. 네, 제가 예전에 책을 봤는데 거기 그 목표에 대한 이게 있었고 습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목표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큰 목표를 잡아서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크게 잡아서이기 때문에 성취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난 하루에 한 단어만 외우겠다. 그러면 그걸 성취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만 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더 외우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걸 계속 달성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게 짧게 목표를 잡으면 그 성취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음으로 또 진행이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나는 오래 잘 못한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우선 시간 짧게 잡으세요. 뭐 30분. 3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공부를 쭉 하겠다. 근데 그걸 달성하면 그 다음에 더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조금씩. 그래서 목표를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짧게 해서 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되게 좋고 거기다 살짝 국어 잠깐 얘기하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법 막 공부하고 그럴 때 문법 총정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런데 총정리 맨날 앞에 것만 하시다가 여러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진짜 단원으로 끊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 예전에 빈출 했었나요? 네, 빈출어법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단원으로 끊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만. 그다음에 뭐 발음만.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나 발음 하나 문제 나오면 나는 다 맞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정말 좀 올라요. 진짜 올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수험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수험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습관 만들기를 되게 의식하고 했었거든요. 습관 만들기? 네. 네. 그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떤 거를 뭐 계속 한다면 이게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면은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어 한자성어를 뭐 하루에 두 페이지씩 외우겠다. 뭐 아니면 이제 그 통학길에 선생님 특강 같은 거 이제 있으니까 한 30분짜리씩 있으니까 그거를 뭐 본다. 이걸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제게 되고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수험 기간 안에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짧은 그런 수업들 이런 네. 것들 좀 보시면 30분 뭐 이 정도 되는 네. 것들 보면 아 그 습관 습관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처음에 공부하면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처음에 공부를 놀다가 이제 맞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계속 대학교 다니다가 그러면은 장기간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8시간 뭐 3개 들으면 12시간 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처음에 몸을 좀 적응을 잘 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처음에 습관 잘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 이거 하나 이거 합격자님 이거 단기 합격하셨는데 혹시 세무사 따시고 합격하신 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세무사 그쪽은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슨 세무랑 관련된 거 뭐 하셨었어요? 저는 그런 거 그 전에 학교 없었어요. 전공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단기 합격이다 보니까 뭐 하시고 한 건가요?라는 얘기가 계속 와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세무직하고 관련된 뭔가를 공부를 하셨냐고. 저는 경영학과였는데 세법, 세무 이런 건 전혀 다뤄본 적이 없고 이제 회계는 그래도 조금 했었어요. 그 전공으로 이제 뭐 비록 회계 원리 정도였지만 이제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세무직하고 관련된 건 거의 뭐. 처음? 그렇죠. 처음이죠. 네. 처음. 그럼 영 선생님을 만나면 영 선생님이 다 만들어줬다? 그렇죠. 영 선생님이 최고인 거죠.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뭘 만들고 있었는데 내가 좋게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네. 여기 잠깐 질문에 이제 세무직일만 힘든가요? 되는데 가보시면 그렇게 힘든 날도 있지만 안 힘든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시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포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사람을 좀 모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무직 합격하시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우리가 신고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빠요. 그때는 바쁘지만 그 외에는 안 바빠요. 네, 시즌 때만 바빠요.